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태프에 빠진 키위 키위쌤입니다. 오늘은 지태프 문법에서 필요한 연결어 부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해볼까 해요. 연결어는 크게 두 문제가 고정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전치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접속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접속부사가 출제가 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접속부사와 전치사는요, 이전 영상에서 바로 봤고요. 안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 배울 연결어인 접속사의 개념부터 설명드리자면, 접속사란 우선 단어, 부, 절을 이어주는 품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라는 것은 주어 동사 없이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대표적으로는 투부정사나, 투부정사도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두 나말 이상이죠. 또는 전치사 부가 있습니다. 전치사 부도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잖아요. 다음은 절입니다.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의미합니다. 이따가 예시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단어 부 절을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접속사로, 종류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and, but, or, for, so 정도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뭐 fanboys라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you and I are Korean, 너는 나와 한국인이다. 이때 등위 접속사 and가 너, you, 그리고 나, I 단어들을 대등하게 연결해주고 있죠. 자, 두 번째 예시는 구입니다. My dog wants to play or to go out. 나의 강아지는 노는 것 또는 밖에 나가는 것을 원한다. 이때 접속사 or 또는 이, 노는 것 to play 또는 밖에 나가는 것 to go out. 투부정사구를 대등하게 연결해주고 있죠. 이게 바로 구를 연결해주는 것이고. 마지막 예시는 절입니다. You are a student, but I'm a teacher. 너는 학생이다. 그러나 나는 선생이다. 이 문장에서 그러나, but은 너는 학생이다. You are a student. 그러나 나는 선생이다. I'm a teacher. 두 문장 절을 대등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GTEF에서 이 등위 접속사를 가끔 출제는 했지만 이제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연결어 자리에 등위 접속사가 나온다면 등위 접속사가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단어, 부, 절을 해석하셔서 적절한 등위 접속사를 그냥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출제 가능성이 높은 접속사는 바로 오늘 배울 종속 접속사인데요. 그중 부사절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오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속 접속사라는 것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주된 문장과 major, 그리고 종속된 문장, 서브절의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된 문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가 되는 문장으로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문장을 뜻하고요. 종속된 문장은요, 주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또는 추가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 학생들에게 항상 주인과 강아지를 떠올리라고 하거든요.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두 문장 중에서 메인이 되는 주인 문장이 있고요. 주어 동사가 들어간 또 다른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은 주인에게 종속된 문장 또는 강아지 문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두 문장이 연속으로 나올 때는 접속사가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인과 강아지를 연결하는 강아지에 치운 목줄을 바로 종속 접속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종속 접속사만 문장에서 잘 찾으면은 강아지 문장을 주인절과 따로 분리해서 보다 더 완벽한 해석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부사절 접속사들을 외우시면은요, 강아지 문장을 따로 분리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었으니까 제가 직접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Once you pass the exam, you won't have to worry about English for a long time. 일단 당신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당신은 오랜 기간 동안 영어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장을 볼 때 once라는 종속 접속사, 강아지의 목줄을 찾았다면 뒤에 쉼표까지 종속절을 묶어주시고요. 종속절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인 주절을 분류해서 종속절과 주절을 따로 해석을 합니다. 일단 시험을 통과한다면 이 문장이 종속절이겠고요. 당신은 오랜 기간 동안 영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가 주절이겠죠.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는 핵심은 당신은 오랜 기간 동안 영어에 대해서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종속절이 주절 앞에 나오면 쉼표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쉽게 가능한데, 주절 뒤에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목줄을 찾아서 따로 강아지 문장을 찾아 구분해서 풀어줘야 될 때가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참고로 이 문장의 종속절이
조건이라는 부가적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를 부사절 그리고 접속사를 부사절 접속사라고도 하는데 명칭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강아지 목줄을 기준으로 강아지 문장과 그리고 주인 문장을 따로 분류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출제를 합니다. Koala's main food is eucalyptus leaves or gum leaves, which has low calories. They normally sleep up to 22 hours a day. 빈칸, their bodies need to save the energy as much as possible. 가장 먼저 보기 A, B, C, D가 모두 부사절 접속사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연결어 문제는 전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첫 문장부터 우리 함께 해석해 봅시다. 첫 문장은 코알라의 주 음식이 eucalyptus leaves 또는 gum leaves인 것인데 그것이 적은 칼로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빈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빈칸 접속사 기준으로 두 문장을 주인 문장과 강아지 문장을 따로 분리시킬게요. 주인 문장은 그들, 코알라들은 주로 하루에 평균 22시간까지 잔다이고요. 빈칸을 포함한 종속절을 해석하기만 하면 되는데 나름 팁을 드리자면 먼저 보기 있는 접속사들의 뜻을 한글로 적으시고요. 보기를 강아지 문장 뒤에다가 넣어서 해석하면 좀 더 우리말의 어순과 비슷해집니다. 그들의 몸은 가능한 한 많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을 필요하다였죠. 보기를 뒤에다가 넣어서 A.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B. 필요할 때마다 C. 필요할 때까지 D. 필요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 because, 하기 때문에가 맞겠죠. 그들이 몸이 가능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코알라들이 22시간 정도 하루에 잔다라는 게 가장 적절하니까요. 이런 문제를 틀렸다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있는 접속사의 뜻을 몰라서 틀린 것인지 주절과 종속절의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해석은 다 했는데 논리가 부족해서 틀린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첫 번째로는 부사절 접속사를 외운다. 두 번째, 종속절과 주절을 따로 해석해서 두 문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부사절 접속사를 고른다. GTEP 문법의 연결어 문제로 부사절 접속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를 듣거나 읽을 때 무조건 해석할 때 필요한 개념이거든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과 그리고 독해 능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뒤에 부사절 접속사 암기용 플래시카드도 준비해놨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참고로 종속절에는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도 있고 또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절도 있어요. 이런 개념들도 아시면 좋겠지만 명사절 접속사는 최근에 문제로는 보이지 않았고요.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므로 설명문 안에 있는 링크로 여러분들이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절 접속사 역할을 하는 관계사라는 친구는 GTEP 문법에서 고정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저는 다룰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Even if 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비록 되더라도 By the time 무렵 때까지 할 때까지에는 Once 한 번 일회 한때, 일단, 옛날 Whether or not 어떻든지 Now that 이제, 지금, 그것이 때문에, 이걸 Given that 감안하면, 보아, 점에서 때문에, 고려하면 In case 만약인 경우에는, 만일이면, 한 경우에 대비하여 Whenever
할 때마다, 하면, 할 때는 언제나. As 처럼, 으로써, 하면서. Though 비록 일지라도, 그러나, 임에도 불구하고, 이지만, 그래도. So far as 하는 한, 까지. While 동안에, 에 하나요, 하면서, 동시에, 잠시. Before 전, 이전에, 적, 앞에. As long as 하는 한, 과 동일한 기간만큼. Since 이후, 때부터, 이래, 그 후. Because 때문에, 왜냐하면, 하다고 해서. Whereas 임에 비하여, 인데도, 성은. When 때, 언제, 경우, 얼마쯤에서. Unless 하지 않는다면, 제외하면, 한다면 모를까. Although 비록 이지만, 임에도 불구하고, 이지만. As soon as 하자 곧. 하자마자. In the event 만약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결국. In order that 하기 위해 할 목적으로. After 후에, 뒤에, 다음에, 그 후, 나중에. So that 하도록, 그래서, 하기만 하면,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하여. Insofar 한에 있어서는, 범위에서는. If 만약, 라면, 만일. Even though 하지만, 비록, 이지만, 불구하고, 해도. Until 할 때까지, 까지, 이 되어 비로소. As if 처럼, 마치 듯한. Wherever 어디든, 가는 곳마다, 어떤 경우에도. However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만.